이곳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추수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2개월 이상 항해하면서 이 미국 동부 저 북부 동부 지역에 도착을 해서 좀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가운데를 겨울을 지내고 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씨를 뿌리고 감자와 옥수수 등 또 호박 등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밟았는데 1년을 지나면서 거의 절반이 죽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 종류의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만날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날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감사하지만은 병들 때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에는 감사하지만은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순경에서는 감사하지만은 역경에서는 감사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이런 종류에 속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종류의 사람은 일이 잘 될 때에도 감사하지만은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범사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게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국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가 갈대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유대에서 유대 땅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왕 여호야킴은 대단히 잔인하고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심한 노동을 시키고 탄압을 많이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고 파괴와 폭력이 난무하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부조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죄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버려주십니까?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도록 왜 그냥 버려주십니까?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도록 왜 그냥 버려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악인은 곧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다기 위해서 잔인하기로 유명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군대를 예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놀라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유대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멸망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 나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잠깐 동안 번역할지라도 결국 멸망을 할 것이며 의인은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고 번영을 할 때가 온다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모든 고통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이는 물질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산업은 목축이었고 또 포도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3대 농산물이었습니다. 적군의 약탈로 말미암아 토지가 황폐, 농토가 황폐허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져도 양떼와 소떼가 모두 적군들에게 약탈을 당하여 애약간과 우리의 한 마리 가축도 남지 아니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런 폐해 속에서도 감사하리라. 그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깊은 감사는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 같은 외부적인 것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면 그것은 영구적인 감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외적 환경에 따라서 자주 감사가 원망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항상 좋은 환경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 시대처럼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자주 변합니다. 오늘은 해가 났지만 어제는 날이 굳었습니다. 때로는 흐릴 때도 있고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은 환경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서, 예,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옥중에서도 기쁨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바울 사도처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밭의 식물이었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지라도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다 그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밭에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부부는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퀸즈 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하시다가 은퇴하신 안창의 목사님과 이연주 사모님은 갑자기 귀한 딸을 잃는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부부께서는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을 띄지 아니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창희 목사님과 이현준 사모님 사이에는 삼남일녀가 있었습니다. 둘째 헬리는 딸로 시부 부모들 모시고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두 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와서 대학을 나오고 신학 공부도 하여서 그 아버지가 시무하던 교회에서 유수 전도사로 일을 하기도 하였고, 또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2004년에는 검사가 되어서 뉴욕 맨하탄 검찰청 검사로 오랫동안 일해 왔습니다. 이 헬레는 지난 6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입니다. 16일입니다. 11월 16일 맨하탄 검찰청에 출근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45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안 목사님 부부는 딸의 모든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 장례를 또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는 바로 오늘입니다. 25일날 오늘 오후 7시 부임을 하고 8시에 장례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안창희 목사님 부부는 헬렌의 사망 소식을 듣고 찾아온 뉴욕 교계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얼굴은 평안했고 목소리는 온화했으며 간간히 미소를 띄었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 이현주 사모는 헬렌이 쓰러지고 많은 분들이 딸을 위하여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려고 온 사람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현주 사모님은 사람들이 왜 슬퍼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들이 슬퍼하면 천국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그 좋은 천국을 보낸다는 모습을 가족들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누워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내 딸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 다 같은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자식이지만은 주님께도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했다는 얘기를 그 기록을 봤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습이 참 기독교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도 딸을 잃는 그 사랑하는 딸을 잃고서도 참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모든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시며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때는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즐거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참으로 먹을 것이 없고 밭에 소질이 없고 애완간과 우리의 가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사도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